자, 이번 노래는 원더걸스의 노발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발이 장점, 즉 신체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세요. 노발이란 뭐? 자, 보여주면 돼요? 그렇지. 이거 손가락 이거 웨이브 돼요. 오! 자, 이거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자, 이거보다 더 신기한 게 있는 사람도 돼. 우리 어, 우리 수근이 바꿔 또 가는 거야. 오케이. 엄지가 여기 붙어요. 와우! 와우! 좋다. 와우! 지금 되면 샤이니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저 쌍꺼풀 없앨 수 있어요. 어, 쌍꺼풀을 없앨 수 있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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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내가 이겼다. 이 자세 아무도 안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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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거는, 이거는 장기 아니에요? 와! 와! 자, 샤이니! 잡으세요! 우린 저랬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우리는 네. 너 하나 내 거 얘기했지, 내가 네 거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때는 더 연습생이고 이러니까 막하게 받쳐있잖아요. 뭐든지 다 억울하고. 힘들고. 제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이제 나에 대해서 단점을 뭘 네. 찾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나한테 걷는 게 이상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 걷는 게 이상하다고? 평소 행실을. 그거 아니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억지다. 예를 들어 뭐, 얘 재현아, 손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너는 걷는 게 이상해. 이러는 거야. 그래, 가라, 저 때문에. 승현이 만나니까 너네 뭐 한 주먹거리도 안 한다고. 아, 우리 거리가 있어, 제가 그때. 경기를 그랬어요? 네, 그런 얘기하고 나를. 장난 아니냐고 이겼는데 왜 태민이 안 주냐고 막 그러던데? 파이팅 해볼까요? 오케이! 빈둘기! 파이팅!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파이팅 한 게 죄는 아니잖아! 아, 열정들이 대단하구만. 당신 몇 달? 저희 중에 한 명이 뺄게요.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오케이! 그 사람 아니. 지금 그 노래도 하면서 의자를 빼야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빨라서다 내려졌다 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 캐치해. 아, 또, 아니, 뭐. 또 민호 나왔습니다. 뭔 소리야. 민호 나왔어요! 가위바위보 하자고. 아니, 우리. 가위바위보. 아니, 우리, 그냥 여기서 하면 되는데, 뭘 가위바위보 하자고. 번호를 따야 돼, 우리. 번호를 따야 돼, 우리 지금. 아니, 그럼 의자를 안 빼도 되기는 되는 춤이었어요? 아픈 거 아프면 되긴 돼요. 되기는 되는 춤이었어요? 아픈 거 아프면 되긴 돼요. 좀 뒤로 가서 춤이 되는 일이에요. 뒤로 가서 춤이 되는 일이에요. 아, 그랬다. 그럴 일이에요? 한 발짝만 뒤로 가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사장님 딸부터 관수 잘했어야죠. 남의 남편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 아, 왜 나한테 X야? 가서 직접 얘기해. 오, 대박이다. 와, 갑자기 가래가 끼시네. 네가 제일 잘해야 돼, 이제부터! 형이 되게 뭔가 내가 후반부 얘기하니까 오히려 쉬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거절당하고 나는 속으로 아싸 감사합니다 하고 아니 오뉴 씨가 거의 키스를 내 놓은 것 같고 어디서 씨름을 보는 듯한. 네. 지갑은 최근에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네? 옐리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했던 얘기 왜 또 해요? 했던 얘기 왜 또 하세요? 아니, 아니 했던 얘기 왜 하세요? 아까 형도 형이 형도 형 얘기했잖아요. 했던 얘기 왜 들어오는 거야? MC가 이렇게 그것이 질문이 돼요? 예예예. 아, 됐습니다. 그 얘기 형도 형이 했잖아요. 예. 민우 형과 샤이니의 노잼을 담당하고 있다던데 인정하시나요? 민호랑 태민이가 노잼이다요? 예, 예, 그렇게 그걸 하는. 태민이한테 물어본 거네요? 그렇죠. 민호랑 태민이가 노잼인 거? 어떻게 누가 제가 노잼이라고 했어요? 민호 씨, 민호 씨. 누가 제가 노잼이라고 했어요? 마시고. 아니, 아니. 내가 군대 가기 전만 해도 태민이가 뭔가 이렇게 감출수록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그런 게 있었잖아. 우리 데뷔할 때만 해도 신비주의 같은 신비주의. 그런 느낌에. 근데 이제 슈퍼엠도 하고 그러면서 뭘 배워왔는지 갑자기 본인 앨범 나오기 전에 스포를 막 하고 시도 때도 없이 SNS 라이브 같은 거 키고 뭐 엄청 바뀌었어. 그런 거 배우라고 슈퍼엠 보낸 거야.